그냥 넘어가지는 거. 저한테 시크릿 가든은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장소. 여러분은 어떤 시크릿 장소를 꿈꾸시나요? 핫한 스타만 한다는 주류 광고를 작정하고 기다렸다는 조윤희 씨. 완전 달라집니다. 섹시 더하기 청순. 그날은 제가 리드했어요. 끝까지 책임져. 저한테 삐지셨죠? 얌전했던 그녀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내숭 없고 거침없는 토크 한밤에서 공개합니다. 도도한 발걸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의 주인공 조윤희 씨. 안녕하세요. 예, 저 한밤의 TVN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광고 찍고 있어요. 광고? 술 광고. 술 광고? 아, 근데 오늘 의상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훌쩍 오시네요. 다 스캔 하셨네요. 아, 저도 모르게 눈길이 죄송합니다. 아니, 당황했어요. 분위기 제대로 살리는 윤희 씨. 그녀와 함께라면 딱딱한 회식 자리에서도 어깨춤이 절로 나는데요. 드라마 속 털털하고 귀여운 모습이 아닌 도발적인 매력이 철철 넘치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섹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주류 광고를 찍게 됐어요. 드디어 정말 탑스타만이 찍을 수 있다는 그 주류 광고. 네네. 섭외 전화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했지? 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주류 광고 어떤 준비하셨어요? 그냥 술 먹고. 주류 광고 하면 좀 섹시하잖아요. 예. 저는 거기다 청순을 넣었어요. 섹시 청순. 청순 섹시 표정. 예쁘죠? 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신나요. 평소에 어떻게 주량은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술을 좀 잘 마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몰아서 마셔요. 제가 딱 맞춰볼까요? 네. 10월 13일 날. 생일이요. 그때만큼은 좀 잘 빼지 않고 좀 마시는데 그래서 몇 번 필름이 끊긴 적도 있었고. 선호하는 주류는 좀 있으세요? 소맥? 맥주는 너무 배부르고요. 소주는 너무 쓰고. 그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하면 잘 넘어가더라고요. 드실 줄 아시는데요. 기다리시네. 아니에요. 진짜 술 못 마셔요. 촬영 장면 중에서 실제로 병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돌리는 기술을 보여주셨어요. 자, 병따기 기술 신기합니다. 우와! 와! 흔든 다음에. 예. 우와! 양손 꺼서 잡고 빠르게 돌려주면. 이야, 기가 막히네. 따를 땐 어떻게 따라야 돼요? 이렇게? 아니, 다 따르면. 이거 얼마나 좋은데? 오늘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오, 하루만 연습하세요.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꿈 같아요. 그래요? 신기하네. 네. 남자가 좀 술을 잘 마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잘 못하는 게 좋아요?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밤새서 술을 마시고 이런 거는 저는 조금 보기는 안 좋더라고요. 이희준 씨 어떤가요? 자, 실제 이희준 씨의 술버릇 궁금합니다. 시간이 없어. 밤새서 마셔요. 밤새서 마셔요. 밤새서 마셔요. 자, 이어지는 조윤희 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조윤희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 유기견만 좀 사랑한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남자입니까? 유기견입니까? 남자죠. 남자 같고. 남자답고. 키 큰 사람. 길거리 가보세요. 짝을 잃은 남성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많은 남성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좀 없어요. 다들 짝이 있으세요. 다들 짝이 있어요? 네. 저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져요. 이 말 좀. 와, 많은 저기 남성들이 진짜 귀를 쫑긋 세우겠는데? 조윤희는 밀당의 고수다. 오해. 오해. 아, 예. 원래는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뭔가 리드하는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적극적이고. 아. 김재원 씨 막 그 옷에다 손 넣고 막. 그날은 제가 리드했어요. 심지어? 네. 아, 심장이 바운스 합니다. 조윤희 씨. 야, 아니, 김재원 씨 리드했단 말이죠. 네. 오빠, 걱정 마세요. 그날은 제가 리드합니다. 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예. 과감하게 좀 해야겠다고 맘먹은 계기가 있으세요? 이성 간에 있어서도 늘 리드를 당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랑이 좀 시크하게. 딱다 그동안은 뭔가 못했나 봐요. 연애하시죠? 안 해요. 안 해요. 알겠습니다. 흥미진진한데요. 화보 속 조윤희 다리는 CG다. 오해입니다. 실사죠. 그래요? 네. 마네킹 같이 쭉 뻗은 다리. 정말 CG 같죠? 비현실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실제보다는 잘 나오는 것 같지만 CG는 아닙니다.
그래 오늘 저 광고 촬영 끝나고 어떻게 광고 좀 파티 안 하십니까? 아직 계획은 없는데 네. 누군가 제안하면 할래요. 한잔 하실래요?